안녕하세요. 경기도 화성시 이파도 자그마한 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. 이제 해 당신이. 근데 교통이 열악하고 몸이 아파 병원에 한 번씩 나가려면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해서 내 고향 닥터 한번 와서 오셔서 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. 꼭 찾아와 주세요. 꼭 찾 다시 LG 똑같이 L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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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G가 아니라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경기도 화성에서 5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. 서서 파도를 맞는다는 뜻을 가진 이파도인데요. 떴다 내 고향 닥터, 이곳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영상 편지 속 주인공 손상윤 아버님을 만났습니다. 이거는 묶어, 이거. 엔진을 묶으라고, 엔진을. 아니, 아니, 이 위쪽으로 가. 고전부터 거칠어진 파도에 마을 주민의 보트가 잠겨버렸습니다. 자칫 휩쓸려갈 수도 있는 상황. 모두가 당황한 사이 섬의 최고 연장자이자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손상윤 아버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. 침수된 보트를 능숙하게 끌어내시죠. 쳐내시네요. 아, 그럼 이거야 뭐. 근데 이걸 맬 때 이 뒤로 이렇게 맸냐.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꼭 섬마을 토박이 같은데요. 사실 아버님께서 이곳 이파도에 삶의 터전을 꾸린 지는 14년 남짓. 그전까지만 해도 그물 한번 만져본 적 없는 평범한 도시민이었지만 이제는 바닷사람이 다 되었습니다.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들어가야지. 별 보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간다. 혼자 다 이것저것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. 내가 여기 이제 13년, 만 13년.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아버님, 어머님. 외딴 섬을 찾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왜 이파도로? 그때서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, 우리 집 아저씨가. 많이 좋아와가지고 건강해졌어요.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망가졌지.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아버님, 어머님이었습니다.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여러 번. 결국 두 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이곳 이파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는데요.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섬 생활에 누구보다 만족한다는 손상윤 아버님. 이제는 이파도 주민으로, 그리고 만선을 기대하는 어부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하는 섬 생활에 몇 년 전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는데요. 일을 조금만 해도 일만 하면 힘들어요. 힘든 게 아니라 아파. 허리가. 그렇다고 당장 바닷일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. 그저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매일 배에 오르는 아버님입니다. 아버님이 조업으로 분주한 이때. 어머님은 섬에 남아 텃밭을 매는데요. 직접 기른 쑥갓을 뽑아냅니다. 너무 가물어갖고 쑥갓을 심었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 가물어서 말랐는데 아깝지. 이게 이만치 자랐는데 이게 이제 가을까지 뜯어먹는 건데 죽어가도 물이 모자르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올해 유난히 할 수 없이 이렇게 죽어보고 있는 거예요.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.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. 물도 전기도 귀한 이곳에서 여름을 나기란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. 수건이 하나도 없어. 이러니 차려.